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대치미카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과 그리고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자, 경기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험 대비에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통합과학에서 실 이게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실제 요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들이 실제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기출을 통해서 유형을 파악해라. 경기고 시험 문제는 실제 일정 학교에서는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경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 중에서 있었던 내용들 아주 자잘한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뭔가 대부분 문제 좀 그러니까 명문고다라는 건 단순하게 이제 명문고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경기고는 시험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직접 그때그때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게 약간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정해져 있지만 그 원리를 얼마큼 활용하느냐가 결국 성적을 결정하는 거라서 대부분은 유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시중에 있는 약간 문제 유형보다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고 애들이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남학생들이랑 경기고는 꼼꼼함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꼼꼼히 떨어진다는 건 수업 잘안 본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학원 가면 다 해주는데, 그죠? 근데 학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매번 매년 똑같은 선생님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듣고, 내가 뭘 했고, 프린트에 이제 수업한 내용이라든가, 글자 좀 써오고, 이런, 게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학원에서도 애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업 좀잘 듣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학원 수업, 학교 수업 둘다 같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고가 두 개의 프린트물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잘 정리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서부터 판별이 됩니다. 보통 경기고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야, 너 학교 프린터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실제 한 절반 정도는 그 프린터물 제대로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린터물만 잘 모아놓은 애도 문제겠지만, 프린터물이 제대로 없는 경우도 되게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린트라든가 이런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그죠? 어머니들이 자꾸 잔소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부지런하지만 엉덩이는 무겁다. 학원에 오면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시험을 보러 왔는데 시험지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경험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지를 막 돌리고 있는 와중에 그때 막 홀레벌떡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게 잘 풀릴까요? 이미 20분, 30분 전에 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도 한번 가둬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친구들이 더잘 볼까요? 당연하게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지 않고 미리 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을 하면 희한하게 수업 전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때 맞춰 들어오는 애들 수업이 잘안 나옵니다. 좀 미리 이제 와서 먼저 자리에 앉아있어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엉덩이 무겁다는 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도 잘안 당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부족함을 이해한다. 내가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물화 생지인데, 물화 생지를 모두 다 잘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특정 영역에서 나는 조금 더 어떻게 이걸 어려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똑같은 수업이라도 여기 좀더 집중을 한다거나 여기 있는 문제를 좀더 많이 풀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약간 능동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 또 반복한다. 요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대부분 많이 반복을 합니다. 자,
이제 통합과학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은 이 인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외고라든가 특정 자사고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통합과학 시수가 기본적으로 4단위, 거기에 과학탐구를 같이 보죠. 옛날에는 시험도 봤는데, 요즘 이제 수행평가로 교체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총 자기수가 5단입니다. 그러면 뭐 국영수 4단식인데 과학이 5단이면 아 1학년 때 통합과학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남학생들이라. 자, 그럼 통합과학 컨텐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과학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1세기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으로서 그게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워낙 보편적인 상식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거기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나중에 비문학 지문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다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꼭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 성향인 아이들과 문과 성향인 아이들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문과 아이들은 아무래도 과학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은 되게 다양했는데, 저 문제는 이게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요인근의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반복해서 여기저기만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1학기 때는 1, 2단원에서 여기 쪽 나옵니다. 근데 제가 경기고 애들한테 시험으로 짜증냅니다. 야, 시험은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말씀드리냐면, 보통은 뭐 몇 페이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몇 페이지 몇 번째 단락까지 몇 번째 줄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과목이 통합과학이지만 지금 선생님이 네 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무라진 선생님이 네 분 들어와서 수업을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 자체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 뭐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뛰었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막 이런 게 하거든요. 막 여기저기 수업하고 막 반복해서 가다 보니 나중에 시험 볼 때 선생님 저희 시험 범위 어디에요?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라고 나오면 그 체크하는 게 많지 않아요. 학원에서 어렵게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약간 이런 의존성은 물론 지금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쓸 거고요. 경기고는 시험 범위 이런 것들도 되게 자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신경 더 써주셔야 돼요. 자,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통합이니까 물화생지가 단원별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에 해당이 되죠. 주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단원별로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의 규칙성, 막 결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빅뱅부터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지구과학, 물리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하나는 암기 내용 이런다기보다는 이걸 복합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학, 자, 산, 염기, 중화반응, 뭐 산화, 화학반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이 목차로 있으면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옵니다. 문제는 중학교 연계 교육과정이 60%라는 건 아, 그만큼 어느 정도는 배웠던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함정이 있잖아요, 선생님. 60%라는 건 40%에 뭘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 자체가 만들어질 때, 60% 정도는 중학교 교육과정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원래 고등과학이라고 표현했던 과학에서, 그리고 물원, 물투, 하원, 하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에서 골고루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화 내용들이 많은데 어른들 아시겠지만 생물에선 뭐가 제일 어렵죠? 유전이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에
유전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전달이라고 정보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생초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교 시험 문제인데요, 형님. 이게 20년도. 이게 21년도입니다. 오늘, 자, 매지가이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앞에 거랑 뒤에 거 혹시 차이점 보이세요? 똑같은 경교 시험인데, 우선, 보세요. 틀이 다르죠? 이게, 여기 들어가면 돼. 라고 하지만,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우영이, 보통 다른 데들은 수십 년까지는 제가 오바고요. 보통, 몇 년치를 보면, 동일한 시험지의 틀에다가 하거든요. 경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틀에다가 만든 선생님이 있다면 이런 틀에다가 문제를 만든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문제를 만든 선생님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문제 유형이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느냐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르니까요.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는 물리 문제가 조금 더 많아요. 똑같은 물리 파트에서도. 근데 얘가 신소재도 들어갔는데, 자, 21년도를 보게 되면 신소재가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역학 문제가 조금 더 적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느 파트를 맡아서 어느 쪽을 조금 더 관심있게 받느냐에 따라 문제의 유형이나 구성, 난이도가 계속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전년도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몇 년치를 제가 이제 누적해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면 그래도 경기고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조금 봐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경기고 물리 파트 시대지 경기 시험지인데 저희가 이제 물리에서는 이게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를 분석할 때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수평방향과 연직방향 운동을 나누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은 정확하게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저희가 물어 물 중에 어디냐 물2의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이거 통합과학에서 하죠. 같은 내용이라고 수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은 조금 쉽지만 그것도 원리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물리를 선행하는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경기고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 이상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작년, 재작년, 뭐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자, 수업을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다 와서 얘기합니다. 그죠? 정말 알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와서 다 시시콜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년 동안 이제 그 뭐지, 얘기들을 모으면, 경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게 공식 같은 거 쓰이지 않아.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원리나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는데 자 문제 보면 계산식을 쓰라고 나오잖아요. 계산식을 써라. 결국 공식을 알아야 뭔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학원에서 필요한 건데 아 예를 들어 뭐 경험 없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 공식 안 나오는데? 그럼 안 나오겠네. 아닙니다. 항상 그랬어요. 얘는 안 나오지만 실제 문제 나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나왔냐면 어느 날 글씨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단대부 같은 경우는 서술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거기도 새끼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휘문이라든가 감기 같은 경우는 대놓고 소생학 문제가 많아요. 한 8문제, 9문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한 얘네는 물화생지에 무조건 소생의 2문제씩 무조건 8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감기 같은 경우는. 그럼 서거 수령님이 뭘 잘 써야 되죠? 언니? 답도 잘 써야 되는데 답을 잘 쓴다는 건 내가 쓰는 걸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학생들 대부분 글씨 잘 못 씁니다. 대충 써요. 내가 알아보니 남들도 알아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제가 예를 들면 발로 쓴 거야? 어떻게 쓰면 이런 것이야? 이름도 잘 못 알아보게 쓰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시험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는 한 5분 정도는 짧습니다. 문제는 거의 비슷한데. 그럼 OMR을 받고 시험지 받고 뭘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럼 OMR에 답안지를 쓸 때는 그렇죠. 평상시 연습하더라도 자기 글씨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글씨가 안 좋은 애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연습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생물 문제는 약간 이렇게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경기고 시험 문제가 약간 수능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생물 문제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 파트나 이런 부분들도 이걸 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을 보내주면 알아서 커버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얘들이 되게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통합과학의 고1 때 배우는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문이과 상관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과 환경을 띄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상위권 아이들은 분명히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가 문제가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쓰고 나면 답처럼 느껴지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기고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100점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1등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100점짜리가 약간 그런 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경기고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약간 심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짚고 올 때도 우리가 선택형 문제와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술형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프린터랑 별도로 따로 나누고요. 그 외에도 실제 그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회차별로 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 꼼꼼하게 관리하느냐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이거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크게 문제 없이 상위과 성적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1, 2, 3등급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실수를 했느냐 약간 이런 차이로 1, 2, 3등급이 가려지는 거고요. 3등급부터 4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평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띕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학교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1, 2, 3등급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요 사이에서 막 놀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되게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아이가 첫 시험에 3등급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1등급이라는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3등급이라는 정말 조그만 차이거든요. 뭐 실수를 극복하고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면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얘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어떤 형태나 모양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1, 2, 3등 안에 아이가 있을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잘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똑같은 원리라도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드리고요. 그럼 웬만하면 내가 원리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은 났고 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확실히 틀려.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 중에 고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보통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맞으면 애들이 모르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다양한 국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다 점검을 하고요. 뭐 화학 파트, 뭐 지구과 파트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국제 유형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OI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 때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내신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제 지구과 파트에 뭐 OIS라든가 꼼꼼하게 막 20개, 30개씩 만들어서 합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하지만 해놨습니다. 제가 결국 또 어려운 걸 해내고야 말았죠. 자, 자, 아무튼 나름대로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공법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1등급을 만든 비법의 제 마지막에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회차별로 보통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주당 문제가 최소 200문제 이상씩 나갑니다. 근데 수학이랑 좀 달라요. 수학은 200문제 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맞는지 근데 이게 통합과학 이런 것들은 물리 파트 조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알면 먹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쭉쭉 풀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기고 1등급인 아이들 중에 재선을 고쳤던 아이들 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한 자리에서 한 자리 공부하고 쫙쫙 풉니다. 엉덩이 안 뛰고. 그래서 200문제 막 이런 것들을 숙제로 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복습하면서 풀고 집에 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머니 생활하고처럼 뭐 200문제 이런 거 준다고 해서 되게 막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나눠도 하게 되면 실제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한 이 정도는 충분하고요. 거기에 학생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막 많으면 이 다양한 문제가 다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어머니. 수능 만점자들을 모아놓고 너 만점 받은 비법이 뭐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는 거죠. 문제를 반복해서 푼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반복해서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10번 이상 풀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아 이런 문제들이 이런 패턴에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다 어때요? 기본적인 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풀이하면 내신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지민이, 그죠? 한 문제, 그죠? 같은 문제 한 번 먹었다 왔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그래서,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패턴을 알게 되느냐. 실제 보면 써있죠? 지문만 읽고 풀었어요. 훈련으로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사용과 성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영상도 올려주고 복습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경기고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업 내용이라든가 점검할 수 있도록 예, 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이제 밴드 1인 막 들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애들한테 유튜브로 다 업로드를 시켜서 URL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회차에 맞게 다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 그 중에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 뭐 결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겁니다. 저번에 방송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직고 프린트. 근데 저도 분석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랑 이런 유형의 문제 줬다는 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이런 내용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 그죠? 어제 직보전에 했던 문제가 많이 나와서 거기 시험 볼 때 되게 편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왜 가지고 나왔냐면, 실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제 남학생들은 조금 덜 합니다. 질문도 해도 되게 그냥 툭 던져놓고, 네? 그런 거 이제 끝나니까. 그래.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약간 지려한 면이 좀 먹지 않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화여고 학생인데, 질문을 새벽 2시에 제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새벽 2시 5분에,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장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요즘 애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되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들이 등등 많은 등 이렇게 그렇게 하죠. 틀어놓고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감이 좀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가 온라인 수업 거의 잘 안 듣잖아. 그죠? 근데 유행처럼, 요즘은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M4야, 그죠? E4, 이런 것들 패스를 막 끊어놓고, 근데 애들 압니다. 자기가 온라인 수업을 안 듣는 그게 유행이죠. 마치 뭐를 할 것처럼. 이 유행도 되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선생님 눈이랑 마주치고, 그죠? 실제, 타임을 딱 정해놓고, 너 이거 뭐 했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계 막 다가오면 그 시기에 이걸 정확히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튼 그래서 막 나쁜 말이 잘 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 화면상에도 그렇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들 질문을 받다 보니 잠을 거의 못 자는 게 홀쭉 말랐습니다. 그렇죠. 우수적은 됩니다. 우수적은. 자, 그리고 이게 경기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1년 동안 선생님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0점도 맞았고 그리고 돌이켜보니 되게 고마운 과목이었다. 애가 1등 받아서 다이소가 큰 걸 1등으로 계속 맞는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다 맞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것도 문제랑 답이랑 이런 것도 분석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 얘도 지금 보면 정답을 주고받고 문제를 푸는 게 이게 새벽 3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 다 비슷해요, 언니. 그죠? 다 시험 잘 봤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은 얘네가 지금 시험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보기가 다양하고 모드고로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나오면 이런 것들을 모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드면 뭐 세 개를 골라 이렇게 나오면 친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드 골라라만 나옵니다. 답이 몇 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아까 제가 줬던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아 정확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라는 걸 이제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끝까지 다른 문제도 틀리지 않고 정말 이제 올백을 받아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자,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설명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아이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이에 따라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은 모두 다 상위권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수업에 들어오고 싶은 애가 50명이다 50명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커버가 가능한 형태의 적당한 인원수만 딱 받아서 거기서 똘똘 뭉쳐서 거기서 1등 걸 만들어내고 가족같은 분위기 그죠?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 눈맞춤도 좀 하고 너 숙제를 얼만큼 했니? 그죠? 그리고 어머니들이랑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문자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요즘 실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상담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아이가 그죠? 내 말에 잘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물론 제 말이라고 잘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남자끼리 또는
내가 여러분들과 애들이 막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선배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배들 중에 이런 이런 애가 있었는데 그 결국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예나 이런 것들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사소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왜냐면 이게 질문해도 하는 애들은 맨날 하고요. 안 하는 애들은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제가 직접 다가가서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쉽지 않다는 거고요. 직접 다가가서 뭐 모르는 건 없었냐 그죠? 이해는 다 했냐 이렇게 물어봐주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중요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지금 학생이랑 선생님 정원 왔는데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너 수업 왜 왔어? 엄마가 가라고 왔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적극적이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친구가 놀러, 대부분 놀러 갑니다. 근데 놀러 갔더라도 갔다 와서 복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복귀. 저희 가족을 줘도 끝나고 나면 복귀 같은 걸 해보잖아요. 그죠?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시험에서 잘못된 지점은 뭐였는지, 다음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정신교육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요. 인생 선배로서 필요한 부분들도 계속 주지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잘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메이커가 시간대가 좀 애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금요일 약간 심야 쪽에 해당되는 다음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애를 많이 하시겠지만 다행히 다음 날이 주말이고요. 주말 오전에 되게 스케줄이 빡빡하지만 않다면 뭐 예를 들어 보통 주말도 토요일도 보통 10시쯤에 보통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뭐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평상시 학교 갈 때보다 두세 시간 이상 더 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크게 늦은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잘 다독여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시간 많지만 알차게 수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좋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